지난밤 뉴욕 증시는 대부분의 섹터에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. 이 가운데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았을까요? 먼저 캠벨수프입니다. 통조림수프 등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미국의 캠벨수프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0.61달러로 예상했던 주당 순이익은 0.7달러로 조금 높게 나타났고요. 20억 4천만 달러로 예상했던 매출은 21억 3천만 달러로 역시 전망치보다 높았습니다. 캠벨수프는 공급망 운영 개선과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수혜를 봤다라면서 이 덕분에 지난 12월간 받아왔었던 이윤에 대한 압박을 조금 해소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연간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는데요. 하지만 dealing with inflation, 인플레이션이 다음 분기에는 조금 더 심화될 것이다 라는 예상에 비용 부담을 고려해서 수익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. 캠벨수프의 주가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. 프리마켓에서 2%, 장중에는 1.5% 올랐는데요. 시간의 거래에서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보시겠습니다. 감염병 백신을 개발하는 미국의 생명공학회사 노바백스인데요. 화이자와 모더나 등 다른 백신과는 다르게 이 mRNA 방식이 아닌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 단백질로 만든 나노 입자를 사용해서 백신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이 노바백스의 백신을 이미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아직 도입이 되지 않았는데요. 그런데 최근 FDA 자문기구가 이 회사의 이 코로나19 백신을 승인 권고했습니다. FDA는 통상 자문기구의 권고를 수용해 왔었기 때문에 clearing way for authorization, 즉 노바백스 역시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. 노바백스가 미국에서 긴급 사용이 수용된 네 번째 백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. 프리마켓에서 10.9%, 장중에는 5.4% 올랐는데요. 시간의 거래에서는 0.1%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다큐사인입니다.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계약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큐사인이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장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. 다큐사인이 보유한 전자서명 기술과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합할 수 있도록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라는 건데요. 이를 통해서 개인 소비자들이 이제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좀 덜 받으면서 언제 어디서나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겁니다. 분석가들은 이 코로나19와 관련한 리오프닝으로 다큐사인에 대한 수요가 예전보다는 줄긴 했지만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이라면서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으로 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. 다큐사인의 주가는 프리마켓에서 2.6%, 또 장중에는 2.7% 올랐고요.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뉴욕 특징주 함께 살펴봤습니다.